별것도 아닌데 새끼 예민하구나. 거기에서 패스의 선택이 너무 안 좋아. 한결은 수건 누르고 나왔어. 얼굴. 아 프로야 어떻게 완전 새끼 킥도 못하는데. 이씨.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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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. 오케이. 포함시킬 생각이. 아, 할 수 있어? Do you think you can try? Like this? 한번 해, 일단 해봐 그럼. 천천히 그럼 패스하고 경기되는 거 안 하니까 웜업하고 패스 패턴까지 하고 그 수변한 것까지만 하고 한번 해보라고. 부대끼는 것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부대끼고 막 밟히는 것만 빼주고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것만 좀 해보고 웜업하고 30분 한 50분은 그래도 경쟁자가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야. 너 내 말이 딱 맞잖아. 잠깐만. 여기가 약해서 과부하고 하는 거야. 그 전에 얼마나 안 했으면 그저 여기 약해져 있었겠냐고. 그지? 이제 보강운동 하면서 계속 하면 되지. 그리고 말해주라고 했는데 말해줄까 말까 고민했어. 준이한테 1대1 하자고. 충분히 이해해. 그거 다 무릎 아팠던 게 기억나지, 선수로서는. 근데 나는 결론을 벌써 딱 내렸지. 별것도 아닌데 새끼 예민하구나. 아 진짜 딱 그랬어 밥 먹을 때. 야 봐라 제가 갔다 와서 부족히 괜찮아진다. 자 멋있다.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끼리 하는 15분 경기 뛰었잖아.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야. 저녁 먹고. 근데 이제 경기를 보니까 그래도 포지션은 첫 경기 치고 나쁘지 않았어.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중앙 수비하고 중앙 미드라고 거기에서 경기 뒤쪽에서 경기가 잘 풀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패스의 선택이 너무 안 좋아. 좋은 쪽으로 패스가 안 나가다 보니까 경기가 잘 안 풀렸던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. 근데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니까. 그리고 경기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킥하고 패스하고 이 부분을 워머 끝나고 이제 패스 패턴으로 할 거야. 킥도 같이 넣고 패스도 넣고 그게 한 20분 지나갈 거고 그럼 30분 지나갈 거야.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수들이 수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응에 대해서 할 거고 공격수가 공격하고 수비가 수비하는 거 그거 좀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15분 자체 경기할 거고 끝낼 거니까. 오케이 다시 합시다. 그리고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? 이게 왜 이렇게 이외에 있을까? 쓰는 게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? 휠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으라고 했는데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. 한결은 수건을 들고 나왔어 얼굴. 물어봐 왜 수건을 들고 나왔는지.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나? 확실히 그 우리 때하고는 다르네. 우리 때는 저런 거 막 하고 나오면 막 신경 쓰였는데 감독님이 뭐라고 안 할까 막. 색깔도 저런 색깔 쉽지 않은데 검정색깔은 모를까 색깔도. 야 스타킹이 니가 찢은 거야 이거? 응? 쌤 종아리도 안 듣고 근데 씨발 그걸 왜 찢냐? 시합 때 답답할 거 아니야. 시합 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훈련할 때 그걸 스타킹을 안 신고 양말만 신다가 시합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해. 그 지금도 신어야지. 시합 때 이렇게 하면 경고야 경고. 이거 내리면 이렇게 엉덩이는 빡빡 해줘서 가겠네 드려. 야 엉덩이는 훈련을 얼마나 시켜주는지 아직이야. 어? 아기야 좋겠다 동진아. 엉덩이가 뭐 이거 조금 더 앉아서 서지 말고 엉덩이 좀 낮춰. 엉덩이 낮춰. 시영아 좀 앉아. 시영아 조금 더 앉아. 그렇지. 서 있으면 밀려. 다운 다운 힙 다운. 좋다. 아유 바로 나와. 승진아 조금 낮춰. 신진이하고 엉덩이 좀 낮추자. 준영 낮춰. 뭘 왜 눈치 봐. 아, 너 하지도 않고 다, 야, 준영, 너 하지도 않고 그냥 다 갔어. 벌써 볼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, 넌 천천히 이렇게
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라고 천천히 미리 샷 위치로. 그래서 이 사이에서 체크해서 그래서 리턴 주면 나가죠. 동진아 이 킥을 전혀 못해.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윙푸드하고 백들이 저만큼 있는데 이 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킥을 못 주는 거야. 게임할 때 이 킥이 안 나가면 경기를 어떻게 하냐. 야 순간적으로 바깥발에 잡고 주고 야 뒤움직여 타격을 쭉쭉. 아 미리 그렇게 하지 말고 승준아 하이볼로. 어 하이볼로 하이볼로 하이볼로. 아 킥 봐라 이거 씨.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동진아. 이쪽 이쪽으로 이쪽 쭉쭉 발밑에. 자 보자 킥. 그렇지 나이스. 이렇게 하이볼로 줘야 돼. 하이볼로 잡으면 다 잡으면 꼭 탁. 아 높게 높게 이거 다 수비한테 다 걸려 이거. 나 있다고 승규야. 내 키만 넘겨 내 키. 타이밍 그렇지.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오케이 굿. 주의 살펴. 자 컨트롤 땅. 아 동진 씨. 아유 야 아, 프로에 어떻게 왔냐 새끼야. 킥도 못하는데 이씨. 좋아 리시브 좋아 나이스. 좋아 좋아 신진이 좋아. 그렇게 나왔어 굿. 그렇지. 자 어허 나패드 나패드 라이트 라이트 푸. 어이 어이 좋았어. 나가지마 옆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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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지지 세게 줘. 그렇지 나이스. 그렇지 나이스. 좋아 동진. 야 동진아 좋아 수고. 패스 강하게 발밑에. 그렇지. 아 이거 다 난 거야 이거. 킥들이 엉망진창이야 이거. 어 이거 패스 봐라 이거. 미드필드가 이게 킥이 이거. 어? 야 이 웃을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아. 오케이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렸다 기다렸다 완전 돌면. 아 좋았어. 야 킥 좋아 지금. 이렇게 해야 돼. 조금 좋아진다 조금 좋아진다. 자 자기가 느껴야 돼.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이거. 여기서 오 깜짝이야 씨. 압박이라는 거는 압박이라는 거는 줘 봐봐. 컨트롤 컨트롤 발밑에 세게 줘. 너 이렇게 줄 거야 패스 고. 자 이렇게 잡으면 압박 돼야 안 돼. 안 절대 안 되거든. 그렇지 이때 나가야 압박이 되는 거야. 이게 타이밍을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야. 내가 늦으면 나가면 안 돼. 근데 내가 예측을 해서 줄 것 같을 때 같이 나가줘야 압박이 되는 거야. 고! 쉬지 마! 바로 해! 잠빈이가 한 명 잡아! 고! 그렇지! 나이스! 그렇지! 상엽! 고! 슛! 나이스! 오케이! 굿! 다시! 빨리빨리 유치하면 수비! 수비! 나이스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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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! 오케이! 굿! 그렇지! 따라서 나쁘지 않아! 오케이! 굿! 오케이!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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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! 오케이! 지금까지 해주면 돼! 그렇지! 야! 승규야! 늦었어! 에이씨! 승재 늦었어.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. 라스야 이게? 왜? 아 사실 어? 15분 됐냐 벌써? 어 13분 됐어. 아 그래?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나네. 씨. 아 나 진짜 씨. 자 이제 공격수들이 재밌는 거. 야, 팔로는 괜찮아? 팔로야 이거 공격 3대2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? 여기 부딪히는 거 안 좋아? Okay, okay.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서 그렇지 여기에서 슈팅을 이쪽에서 주라고. 접히면 그냥 골이야. 그래 주더라도 따라가면서 한 번에 먹어가지고 가랭이나 한 번에 태클을 먹지 말고 지금같이 사이드로 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보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. 사이드로 물어. 자 가운데로 접히면 공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. 두 개가 사이드는 그냥 공격수한테 맡기라고. 아 공격수는 약한데 공격수는 약한데 이거 이씨 영호가 너무 약해 공격이. 아. 자 이거 잡은 거 봤지. 세우러 치 말고 밀고 들어가. 지금 장승규 같이 뿌려오면 밀고 들어가라고. 그냥 세우러 치 말고 이거 밀고 들어가 쭉. 그렇지 준영이하고 선우야 한마디도 안 해. 시키더라 리더를 리드를 해야지. 업 다운 땡겨. 야 수비가 말 한마디도 안 해.
승준아, 이게 볼 가지고 자꾸 그런 데서 뭐 좋은데 확실한 거 아닌 게는 좀 장난치면 안 돼. 그거 뺏기면 깰 때는 네가 말린다니까. 네가 실수 몇 번 들어가면 어떻게 해? 수비하려고 그러다 가면 호흡을 놓지. 그러면 경기가 말린다니까. 영욱이나 승준아 이런 기술 있는 미드필드들이 더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좋겠지. 그럼 너는 빨리 대주고서 받아먹을 준비를 하는 거. 받아먹으면 네가 골 넣을 수 있잖아. 그럼 네가 넣어서 기분 좋아? 그치? 빨리 쉽게 다 줘버리고 나는 좋은 위치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받아가지고 네가 해결해서 골 넣어야지. 그런 위치고. 자, 보이자. 그 1시간 17분 했는데 주니어가 와가지고 조금 선수들이 조금 피곤하고 타이트한 것 같다고, 근육이. 그래서 경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좀 이대로 끝낼 테니까 좀 피곤한 사람들 좀 쉬고 저기 크로스할 사람들 몇 번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죠.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나서 간단하게 좀 지난번 경기 했던 거 보고 미팅 좀 하고 나서 내일 한탄 할 때 그때 내일 좀 경기 좀 하자고. 오케이?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지금. 아니 끝내라니까 또 왜 안 끝내는 거야? 다시 애들 좀 시원해. 아유, 내가 진짜 뭐야 이거 끝내라니까. 미치겠네.